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상반기 신용카드 결제액이 지난해 대비 12%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중 개인 법인 신용카드 등 지급카드의 하루 평균 이용액은 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을 소비 유형별로 분류하면 여행, 음식점, 전자상거래 부문의 결제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자동차, 가구가전 관련 결제액은 줄었습니다. 한편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재난지원금 일부를 선물카드로 지급하면서 선물카드 이용액도 78%가량 증가했습니다.